사실 또 공연 음란주 하면은 아 이분 생각나죠. 아,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전 그 나라를 들썩이었죠. 2005년도에 이제 카우치 사건.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대중 음악인이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2005년도입니다. 네. 이 카우치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한 명이랑 이 스파이키 브레츠 멤버 한 명이요 지상파 음악 방송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전혀 상이 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성기를 갑자기 흐악 이렇게 노출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방이었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렸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학생이어가지고 이 음악방송과 진짜 좋아하잖아요. 말을 더듬게 되는데 좋아하니까 딱 봤는데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너무 충격받았죠. 이게 뭐지? 약간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일단 적이 티도 있어요. 우길기 티를 입고 왔어. 맞아요.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진짜. 아, 근데 이게 카메라 이거 감독님도 너무 놀라시고 이 부조에서도 너무 놀랐는지 7초가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못 뚫렸구나. 네, 저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그거라고 생각을 못한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잠깐 멈추는 이 시간이 한 7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방송이 폐지 가 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음악 방송 하나가 폐지된 걸로 끝난 게 아닌 게 이 당시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그 그냥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아이돌이나 뭐 이 유명해진 이 가수들 말고 우리가 인디 밴드들도 그쵸. 한번 발굴을 해보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각 방송국에서 정말 인디 밴드들을 그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좀 다양성. 기용하고 좀 무대 올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지고 나서 당시 PD님들이 어떤 이야기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가 검증되지 않으면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맞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얘들을 올렸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아 봐라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 쓰던 애들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 이 음악사에 좀 후퇴를 부른 엄청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있고 나도 인디밴드가 5년 동안 방송에 아무도 못 나왔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게 장기하가 그나마 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 어린 나이셨잖아요. 그때 아마 11살, 12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생방송 음악 캠프 되게 자주 보니까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나고 어렴풋이. 2005년엔 몇 살이죠 거의? 12살, 11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친구들도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그 가사 중에 그때 그 노래 부른 가사 중에 지금도 이렇게 뭐 역사를 만드는데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 진짜 역사 만들었다고. 맞아. 역사네요. 진짜로 흑역사 만들었다고. 흑역사. 아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됐죠 그 뒤로? 당시에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인정이 돼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징역 10월, 징역 8월, 그다음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사건에 비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화사 씨는 뭐 노출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화사 씨 같은 경우에 진짜 애매.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화사 씨는 처벌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레드와 칠리 페퍼스라는 미국 그 밴드가 있는데 홀딱 벗고 주요 부위만 양말로 가리고 공연했거든요. 안 됐어.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소피아 유리스타라는 분인데 이분은 공연 도중에 자기가 오줌이 매력다고. 내가 오줌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래서 내 오줌을 맞을 사람 한번 손들어 달라 했는데 관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깡통을 들고 나와서 그분이 누워갖고 그 가수 소변을 하는 걸 받아갖고 또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랬는데도 경찰이 뭐 신고되고 했는데 결국 희집이 끝나고 처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어쨌든 미국 얘기죠. 회사 일이고요. 네네. 어쨌든 뭐 저 공연 중에 오줌 싸는 퍼포먼스도 해요. 네.